전산에게 1급 이론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회계의 기초개념. 회계의 정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산에게 2급에서는 회계의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전산에게 1급부터는 여러분들이 회계의 정의를 좀 신경 써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의 정의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인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회계 목적은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한다. 경영자에게 경영 방침과 경영 계획을 세우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채권자 및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판단을 할수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의 과세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회계의 목적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험을 묻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자 보겠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회계 정보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서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나뉘며, 내부 이해관계자는 회계 정보를 산출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이며, 외부 이해관계자는 그 이해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영진은 내부 이해관계자하고요,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 규제기관, 뭐 금감원 같은 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세무서, 예, 이런 데가 외부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기업 실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회계 대상으로 전산회계 1급부터는 법인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전에 근거한 회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은 전산회계 2급 시간에 다 했으니까 전산회계 2급을 안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전산회계 1급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산은 과거 거래의 결과로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기업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희생할 의무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으로서 잔여 지분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또 잔여 지분이라고 하고요. 이 자본을 순자산 또는 소유자의 지분이라고도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로서 뭐 수익과 비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해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 수익, 비용의 정의, 그리고 회계의 정의, 이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도 전산회계 2급에 다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적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요.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일 첫 번째 기업명이고요. 두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 표면 보고기간 종료일이고요. 손익계산서면은 회계기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 통화 및 금액 단위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로 인한 설명지 맞는 것은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계장치가 이렇게 오겠죠? 기계장치가 이렇게 오겠고요. 그 다음에 처분 금액이 현금 등이 이렇게 오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이렇게 오겠죠? 처분 손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자산 감소 그리고 자산 증가인데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은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습니다. 작으니까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산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이 되는 거죠. 자산 감소와 비용 발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자산 감소와 비용 발생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자산 감소는 이렇게 있는데 다 자산 감소인데 비용 발생이 없죠. 비용 발생이 자산 감소인데 비용 발생이 없어요. 비용이 발생하면은 이익이 감소하고요. 이익이 감소하면은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맞는 것은 시산표 등식은 시산표는 이렇게 돼 있죠? 시산표는 이렇게 있어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자산 금액은 여기 나타나고, 부채 금액은 여기 나타나고, 자본 금액은 여기 나타나고, 수익 금액은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용 금액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산 등식을 보면은,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비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산표 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말자산 총비용. 이쪽은 다 맞죠? 기말자산 총비용 맞는데 이쪽에 보면은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 예, 2번이 다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자산과 총비용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이다. 아, 여기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죠? 예, 총수익이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론상 회계의 순환 과정 순서가 가장 맞는 것은 그래서 기말 수정 분개를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요.
그다음에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을,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공부할 때는 회계적 거래가 발생하면, 요거를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분계를 하죠. 분계. 그 다음에 분계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총계정원장에다가 전기를 합니다. 전기.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정리 분계를 합니다. 기말 결산 정리 분계를 하게 되고요. 기말 결산 정리 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좀더 세분화시킨 거죠. 요거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익계정을 마감합니다.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여기에는 집합손익계정도 포함되는 거죠. 이 계정도 마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계정을 마감하는데, 이 손익계정을 시험에 여기 문제에서는 수익비용 계정이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쓴 거죠. 풀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정에서는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을 하는데, 이 집합손익 계정도 포함해갖고 손익계정을 마감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요거를 집합손익 계정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하나의 절차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공부하신 분은 헷갈리시는데, 이 장부 마감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썼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요.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항목과 구분 통합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맞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것도 맞고요. 자본인여금은 법정 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왔는데, 답에서 나왔듯이 자본인여금은 주식발행총액과 기타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아직 자본을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뒤에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6번 볼게요. 다음 발생하는 비용 중 영업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영업 비용은 판관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영업 비용은 판관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래처 사장인 김수영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5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이건 접대비죠? 접대비니까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회사 상품 홍보에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건 뭐예요? 광고 선전비죠? 선전비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판관비고요. 매석 매출금에 대한 5만 원이 대손이 발생하였다. 이건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예요. 따라서 이것도 판관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4번. 회사에서 국제구호단체에 현금 5만 원을 기부했다. 이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흥령성사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2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시점에서 미리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러한 회계 처리로 인한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수금 2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등 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매출 2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등 20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익 과대가 되는 거고요. 수익 과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부채 과소가 되는 거죠. 부채 과소. 예, 수익 과대나 부채 과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과대나 부채 과소가 4번이 있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선수 수익이 과소 계상이 아니라 선수금이 과소 계상입니다. 선수금. 예, 그래서 이걸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8번.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말을 뭐두번 꺼왔네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체 양표는 틀린 금액을 같이 전개하였다. 그래서 틀린 금액을 차변과 대본에 똑같이 기록을 했으면은 이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차 반대로 전기한 금액. 차변과 대변 금액이 바뀌었다고 해서 차변 대변 금액이 동일하게 되면요. 차변 금액이 동일하게 되면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기를 누락하거나 이중전기하였다. 전기한 거를 누락하거나 이중전기한 것도 차 대변의 금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대변 합계 금액에 변동이 없기, 그 차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4번. 대차 한쪽에 전기를 누락했다. 차변이나 대변의 한쪽에 전기를 누락하게 되면은 이거는,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세금과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그래서 공장 건물 중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거는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인데 이거는 원가화라는 거죠. 원가화 되기 때문에 판관비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것도 아직 원가회계를 배우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원가회계를 배우시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가화가 되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는 비용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2번 영업차량 보유 자동차 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것도 세금과 공과죠. 근데 이거는 판관비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공장 건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원가화한다. 원가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산화하는 거죠. 자산화하기 때문에 이 세금과 원가는 비용 환관비로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재무상태에 변동이 없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액이 1,000만 원이죠. 예, 1억이죠. 이 매출액 1억에서 매출원가 빼니까는 매출총이익이 4,000만 원이에요. 매출총이익이 4,000만 원. 거기다가 광고비 600만 원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했죠. 그 다음에 광고비 빼주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본사 총무비에 대한 인건비 400만 원을 빼줘야죠. 네, 400만 원을 빼주시고요. 네,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빼주니까 3,000만 원이 되는 거죠. 3,000만 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미지급 수익이라는 말이 없죠. 이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번 재무상태 배상 자산부채 계정에 대한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미수 수익은 당좌 자산 맞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거는 비유동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 맞고요.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 맞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가 제공해 줘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구분 표시가 되는 것은 손익계산서상 구분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다른 것.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판관비고요. 나머지 세 개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것은 주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기 이렇게 남았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기는 재무제표에 해당돼 안 되고요. 주석만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맞는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하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요.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가 배열하는 게 아니라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반드시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변동이 없죠? 예, 그래서 자본은 반드시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은 자본은 반드시 증가한다. 그래서 자산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자산이 이만큼 증가하고 그다음에 부채가 감소를 했어요. 이만큼 감소를 하게 되면은 부채가 이만큼 감소하게 되면은 이만큼 감소하게 되면은 이만큼 감소하게 되면 이만큼에 대한 자본이 증가가 됩니다. 이만큼에 대한 자본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자본이 반드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기업회계준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판매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차감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에 교환 시 교환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이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이 교환 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이 공정가치가액으로 공정가치가액이 아닙니다. 공정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장부가액으로 기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이 19번도 여러분들이 처음 할때 지금 모르실 겁니다.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 전산회계 1급 과정을 이론 과정을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는 지금 모르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맞고요. 특정 기업 시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맞고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손 충당금이죠. 예, 대손 충당금은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20번도 아직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너무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87번인데 번호는 잘못됐고요. 번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예와 같은 특성과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 생략을 하게 되었고요.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 대표예요. 재무상 대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그래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요거 세 개는 유동부채인데요. 유동부채이고, 요거는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계정 중 분류가 다른 것은 미지급 비용, 이거는 비용 계정이고요. 매출, 미지급 비용, 비용 계정이 아니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그 다음에 이건 자산, 그 다음에 이거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들이죠. 근데 매출은 수익이에요. 수익.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